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가 사랑한 네일들을 쓴 마리클레르에서 피처 에디터로 일하고 있는 유선희입니다. 네, 제 옆에는 영화를 만들고 글을 쓰고 계신 이길보라 감독님 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를 만들고 글을 쓰는 이길보라입니다. 새롭게 다시 살고 싶다. 작년 이맘때 뮤지션 황소윤을 인터뷰하고 돌아오는 길, 나는 이렇게 적었다. 언젠가부터 90년대에 태어난 여자들을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비슷한 기분에 휩싸였다. 여태 살아와 놓고서 이제라도 다시 잘살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피가 빠르게 돌고 머릿속은 개운했다. 에너지 드링크를 한 입에 털어넣었을 때의 쿵쾅거림. 낯설고 이상한 활력이 마음을 들썩이게 했다. 이 변화의 기세를 정면으로 보고 들으라는 듯 나를 재촉했다. 제가 사랑하지만 동시대 여자들이 사랑하는 여자들. 근데 이 여자들의 가운데서도 뭔가 레퍼런스가 없거나, 그리고 자기만의 길을 좀 만들어가는 개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뷰에 담고 싶다 해서 10분이 만들어진 것이죠. 네. 저 옆에 계신 이길보라 감독님, 이길보라 작가님 계시고요. 또 프로듀서이자 DJ인 예지, 그리고 소설가 김초엽, 뮤지션 황소윤, 그리고 MC이자 PD인 제재, 다큐멘터리 감독 정다운, 그리고 영화배우 이주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 김원경, 패션 모델 박서희, 작가 이슬아님까지 있습니다. 아, 정말 단단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뛰어나고 멋있고 유명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정말 단단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 방식으로 정말 꾸준하게 잘 해나가는 너무너무 단단한 여자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아, 친구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사실 저는 몰랐던 건데, 이제 저도 이제 독자로부터 전해들었던 건데,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책. 근데 그 말이 더 뒤늦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독자는, 아, 월요일 출근하기 전에 한번 읽고 간다. 그러니까 뭔가 좀 심신을 장전하고 가는 느낌, 이 책으로.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각자의 미감과 세계관, 도덕적 기준과 윤리를 양보하지 않으며 오늘을 산다. 오늘을 탕진하고 욜로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어려운 자기 기준 아래 오늘을 살고 있다. 오늘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오늘을 미루면 내일도 없다는 진리를 일찌감치 깨달았기 때문이다. 부재이기도 한데요. 스스로 단독자가 되려면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 살다 보면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가이드라인에 벗어나려면 그냥 길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뒤에 길에서 빠져나간 느낌을 저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여기 싫고, 여기 그냥, 아, 여기 덥고, 여기 짜증나니까 나 나갈 거야 라고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아,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할 사람이고, 어떻게 인생을 꾸려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이 나에겐 맞지 않아 라고 스스로 판단 내린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단독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단독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 누구와 연결될지에 대해서도 계속 꾸준히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받았어요. 자기의 그 하루, 그 하루 혹은 자기만의 공간, 자기의 시간들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게 작고 사소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자기만의 방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고 그게 너무 소중하다라는 걸 알고 그걸 출발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밖으로 나아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결하고 그 바운더리를 계속해서 확장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가 보면 작고, 누가 보면 되게 정말 작다고 얘기하겠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깊고, 아, 다들 요가와 명상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얘기하기도 했지만, 다들 그런 어떤 자기의 하루를 챙겨나갈 줄 아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독님 인터뷰에서도 뭐 우리가 각자 개인의 이야기와 역사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면
이게 서로 그냥 다름을 서로 인정하자라는 취지의 대답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인터뷰에서. 근데 그게 결국 젠더 감수성과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다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좀 변화하고 있는 젠더 감수성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공통 질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꺼이 되고 싶고 사랑하게 되는 여성상의 모습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한 2, 3년 전에 같은 질문을 했다면 아마 좀 비슷한 대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주장이 강한 여성, 뭐 진취적인 여성, 뭐 도전하는 여성, 뭐 이런 여성에 대해서, 물론 멋있죠. 근데 그런 멋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책에서는 오히려 좀 더 다른 다양한 여성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좌절하지만 회복하는 여자들, 뭐 상처받지만 스스로 치유하고 다시 한번 털고 일어나는 여자들, 뭐 이런, 그러니까 여자가 꼭 반드시 진취적이고 강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여성들이 세상에 많이 있고 이런 여성들을 포용하는 것이 요즘의 젠더 감수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다 다르다고 생각했을 때 굳이 어떤 젠더라는 것을 규정하고 만들고 할 필요가 있나? 아, 선혜는 이렇게 얘기했네? 아, 그럼 보라는 이렇게 얘기했네? 아,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네? 하면서 그냥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로 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방되는, 그러니까 해방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규정될 수 있는 뭔가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버리면 되게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너무 어렵긴 하죠. 왜냐하면 다 다르고 규정할 수 없고, 아, 여성, 남성으로 규정할 수 없는, 아, 그럼 레즈비언인가? 아, 그럼 게이인가? 아, 뭐지? 라고, 아, 그럼 트랜스젠더인가? 트랜스젠더 FTM인가? MTF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규정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또 계속해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럴 거라면 그냥 처음부터 모두가 다 다르다라고 규정해버리면 처음부터 굉장히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는 거죠. 저는 롤모델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롤모델이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사라진 지 오래됐고요. 다만 순간순간 제게 큰 힘을 준 사람들은 모두 용기 있는 여자들이었어요. 용기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아 미쳤다 싶은, 이상하고 별난 행동을 하는 용감한 여자들, 그런 여자들을 너무 사랑해요. 저는 이길보라 감독님 답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막 감독님한테 치였다고 막.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근데 아마 저희가 인터뷰를 첫 번째로 하고 네. 좀 그다음에 한참 시간 후에 이제 또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이런 워딩을 썼었나? 이러면서 되게 흥미로우면서 아 근데 맞긴 하니까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미친 여자들. 미친 여자들이라고 했는데 아 그 워딩을 내가 썼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왜 모든 분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늘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되게 좋아하는 누군가의 모습이 결국 내가 되고 싶은 사람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 내면에는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만 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이런 사람, 이런 인간향을 추구한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것 같아서. 여성 서사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 여성 서사를 되게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치고 나가고 저기까지 깃발을 꽂는 여자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여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를 들어 어떤 소설을 읽었는데 그런 평소에 읽지 못했던 어떤 여성 캐릭터가 나왔다. 그럼 너무너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여성 서사를 쓸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막 작가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 안에 여성 캐릭터에게 막 박수를 보내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나 봐요. 그러니까 그 몰랐는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나? 아마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왜 이걸 뽑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솔직해서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당장 누군가 패션지가 하는 페미니즘 같은 거 소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막막해진다. 이제는 많은 힘을 잃었지만 코르셋 산업의 오랜 동반자인 패션지가 어떻게 태어났고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지 작동 원리를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차마 반박하겠다고 나서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듣고만 있는 쪽도 못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정확하게 더 잘하는 것 말곤 없다. 굵직한 여성 특집을 마감하고 나면 며칠은 초조하다. 마감의 신속함 속에서 놓친 것은 없는지
사진은 올바르게 담았는지, 취사 선택한 단어와 문체는 최선이었는지 곱씹는다. 자기 검열의 망망대해에서 허우적거려도 이생이 좋은 건 매달 각자 다채로운 방식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는 옆자리 동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 점이 패션지가 하는 페미니즘의 핵심이 아닐까 싶다. 마리클레르 패션 매거진에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박서희 모델을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제 쓴 건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솔직하고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고 페미니즘이 뭐 돈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패션 매거진이 갑자기 여성들을 다루고 페미니즘을 다룬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비판 혹은 비평이 들어왔을 때 그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에디터로서 할 수 있는, 패션 매거진의 에디터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내가 내 옆자리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페미니즘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어떤 다른 목소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이야기한다는 것, 그리고 그걸 되게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이 책에서 이야기한다는 점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실 패션지가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게 비단 뭐 1, 2년 사이만의 일은 아니고요. 뭐 창간 때부터 뭐 예를 들어서 그 김동연 감독님이라는 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20대 때 저희 매거진이 창간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를 인터뷰하시면서 요즘도 마리클레르가 페미니즘을 잘 다루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해외 매거진 그 페미니즘 기사를 엄청 번역해가지고 그 약간 조금 번역 투의 옛날 기사들을 되게 많이 내보냈던 것이에요. 초창기 창간 때는. 그래서 감독님이 학교 다니실 때 엄청 매달 챙겨봤던 잡지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이게 뭐 비단 하루 이틀 뭐 요즘 뭐 시류에 맞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제가 뭐 이걸 만나는 분들에게마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또 굳이 이 책에 그 얘기까지 적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저와 제 동료들의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마침 서희 씨가 좀 서로 공감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서희 씨를 비롯해서 아마 여기 계신 열 분들 모두 본인의 어떤 최대치의 용기를 사용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더 책이 잘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때마침 90년대생 밀레니얼 세대를 호명하고 새로운 청년 세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많은 세대론 안에 내가 만난 90년대생들은 없었다. 평균 연령 28.4세, 각자의 방식으로 커리어를 일구며 자기 삶의 단독자로 살아가는 90년대생 여성 10명과의 대화를 이곳에 한 대 묶은 이유다. 저는 뭐뭐답다 라는 말 자체가 이 책에서는 쓰이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답다, 남자답다, 90년생답다, 50년생답다 이런 답다라는 말은 저희 책에서 금기어기 때문에 유일하게 되는 건 나답다 정도는 가능한데요. 뭐뭐스럽다, 뭐뭐답다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세대론적으로는 읽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동안의 세대론은 뭐 제 생각에는 어떤 기득권에 계신 분들이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복잡해요. 한 명을 이해했다고 다른 사람이 이해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양한 개체들을 이해하는 것이 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몇 가지 단어로 카테고리화 한 다음에 그냥 아 그래 그 세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들을 대하자라는 식으로 좀 간편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90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까딱하면 89년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7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 네, 아니 그렇게 되면은 80년대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요. 이 책 못 그러니까 이 책에 못 들어올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7개월 늦게 태어나면 이길보라는 이길보라가 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1월에 태어났으면 한 달 전에 태어났으면 뭐냐? 1월 1일에 태어났으면 12월 31일에 태어났으면 저희는 사실 저희 스스로 아 우리 밀레니얼 세대야, 우리 밀레니얼 세대는 이래 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아 그게 뭐야 너무 구리다 라고 하면서 웬 세대 혹시 이러거든요. 혹시 90년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비꼬는 말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밀레니얼 세대가 정확히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사실은 사람들이 부르니까 아, 그런가 보다 라고 하지만 스스로 아 난 밀레니얼 세대야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88만 원 세대잖아요. 그럼 저희가 평소에 그렇게 나는 88만 원 세대니까 이거는 되게 자조하면서 그냥 누군가를 웃기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이거를 막 진심으로 막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 세대를 규정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가 자기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규정하지 않거든요. 그걸 규정하는 사람들은 늘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88만 원 세대도 그렇고 그 어떤 세대라고 불리는 어떤 그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90년생이 온다? 그것도 그렇고 그걸로 돈을 벌거나 그걸로 권력을 가져가신 분들은 다 그 88만 원 세대도 아니었고 90년대생도 아니었어요. 근데 약간 그런 지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문화적으로 보면 제가 써놓기도 했지만 그 지금의 90년대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 IMF를 겪었고 뭐 세계 금융위기 때 청소년기를 보냈다는 그런 약간 그런 맥락으로 크게 읽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단지 뭐 병마코드를 사랑하고 뭐 절반이 공무원이 되길 원하고 막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구체화할 수는 없는 것이죠. 새로운 세대론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90년생스럽다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지스러움. 김초엽스러움, 황소연스러움, 제재스러움, 정다운스러움이 이 안에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사람들을 하나로 분류할 수가 없고 그냥 이 사람들은 어쩌다 보니까 90년대에 태어난 여자들인 것뿐이고 근데 이 안에는 수많은 젠더가 있고 이 안에는 수많은 개체가 있고 이 안에는 수많은 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나서 아 90년대생들은 이래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는 정말 정의하기 어려운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오고 있구나. 그냥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공부하려는 노력을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쨌든 영화 일을 하고 글을 쓰는 일을 하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 이제부터는 그런 여자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다. 나의 어떤 그 바운더리를 조금 더 넓혀서 더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싶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터뷰에 롤모델이 없었다라고 했지만 지금 어쨌든 10대와 20대를 지나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더 많은 롤모델이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롤모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혹시 90년생 여자분들이 이 책을 읽고 어떤 좀 소외감을 느끼신다거나 좀 약간 춥고 외로운 마음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도 연연하지 마시라. 그냥 이분들은 그냥 이분들이고 이분들이 또 저를 만났을 때 했던 말이 평소에 24시간은 그 말대로 살지는 않고 있고 아마 나를 만나고 돌아가서 뭐 후회했을 수도 있고 좀 주저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의 인생 자체도 그렇게 막 우리가 위인전처럼 읽지는 말자는 이야기를 좀 계속 하고 싶긴 해요. 상처로 만들지 않을 힘이 나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회복의 힘이 내게 있으니까. 이스라 작가가 인터뷰 마지막에 한 이 말을 문장으로 옮길 때 나는 삶의 어느 순간에서 작고 어두운 방에 혼자 웅크려 있을 때 그의 말을 떠올리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나약해질 때 사랑하는 여자들을 떠올려요. 부서지지 않는 단단함이 아니라 부서지는 것쯤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단단한 여자들을요. 이제 나는 모델 박서희의 말을 되새기며 다치는 것쯤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한다.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람 같아요. 정다운 감독의 말과 강함이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라는 제재의 말을 떠올리며 나와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더 노력해볼 작정이다. 내가 붙인 내 이름을 내가 굳게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이길보라 감독의 조언에 힘입어 나는 의심하고 검열하는 일을 줄여갈 것이다. 각자 가지고 있는 힘을 충분히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김원경 선수의 다독임에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제가 처음에 감독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공문을 보낼 때 어떤 취지로 이제 인터뷰집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제 감독님을 포함해서 이제 어떤 분들이 같이 함께 하신다는 이제 그런 메일을 보냈을 때 그분들이 이제 이 책의 취지에 대해서도 공감해 주셨지만 또 한편으로 늘 달아주신 코멘트가
아, 저 이분 너무 좋아하는데 저 이분 평소에 팬이에요. 저 이분 작업들 지켜보고 있어요. 라든지 김원경 선수를 만나보고 싶고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제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되게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분이라 되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제제 너무너무 유명한 모두가 만나고 싶어하는 제제 책이 나온 이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그냥 다들 농담 삼아서 아 우리 이 책 이름으로 한번 모여서 쫑파티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들 서로 이제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좀 이래서 좀 미루고 있지만 언젠가 좀 그런 자리를 제가 좀 만들고 싶기는 해요 네. 그럴 것 같아요.